꼬지를 낙하한 세계였다는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전문 지식만 있어야 돼요? 아니면 교양까지 모르게 돼요? 교양까지 교양까지 겸비해야 되죠? 네. 그 옛날에는 그 뭐야, 대학원 그 연구실마다 문 독하면 그 교양서적 같은 거, 그 여판 하러 다니는 여자분들이 많았거든요. 내가 이제 그때는 뭐 석사 과정 학생이니까. 연구실 문 열면은 여탄원이지. 뭐라고 뽑습니까? 대학원생들한테 뭐라고 뽑습니까? 책을 판매. 나중에 교수님이 되시면 학생들과 대화도 하실 줄 아셔야. 나중에 교수님이 되시면 학생들과 대화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이렇게 꼬시면 그 연구실에 안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이, 아, 그렇지.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거의 다 스페셜리스트잖아요. 네. 인격하고 교양은 좀 따로 노는 교수들도 많죠. 스페셜리스트. 어떻게 보면 좀 라이선스. 지금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거의 라이선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, 이제. 변호사 같은 냄새가 막. 변호사 같은 냄새들이 참 많이 나요. 대학 교수가 보니까 이제, 대학 교수가 이제 완전히 라이선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. 감사합니다.